안녕하세요. 비스포크 테니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헤드코리아에서 주최한 혼합복식 게임데이에 다녀온 후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올해 4월 여성 12명, 6월 남성 12명의 실전 클리닉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전 게임 경험을 주시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는 오후 스케줄 사정으로 안타깝게도 게임 참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참가자분들의 영상을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참가자분들이 시타해 볼수 있도록 가져오신 25년 출시 예정인 그래비티 98 투어 라켓을 게임 시작 전 웜업 시간에 시타해 보았습니다. 스트링은 호크 터치 50 풀잡이네요. 개인 참가자 분들과 스트로크를 해봤는데요. 라켓이 컨트롤하기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직한 맛이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 합니다. 단, 컨트롤을 보정해주는 느낌은 아니어서 중상급자에게 잘 어울리는 라켓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리시에도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기존 그래비티보다는 헤드 사이즈가 작다 보니 정확한 임팩트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브는 말 그대로 정직함이 또 느껴졌는데요. 슬라이스와 플랫 서브 시 임팩트 이후 공의 스피드가 조금 더 빨라지는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대회에 앞서서 여기 출전하신 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자면 오늘 경기는 원세트 경기예요. 5대5 타이브레이크 노헤드 장기전이에요. 이 대회 이후에 뭔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 대회 뭐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왜 프로암 저희 그 코치님들이 저희 헤드가 굉장히 좋아요. 두텁고 많고 또 많아서 프로암 경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입상하시는 분들은 프로암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꼭 경기에 참여하거나 게스트로 참여도 가능하시고, 경기를 참여 안 하시더라도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경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아니, 우승하면 공 박스 주는 거예요? 공, 예, 한 박스씩. 와, 크다. 남자는 핑크지 않습니까?
까비야 까비. 굿샷 굿샷. 와, 나이스 코너. 됐다.